음점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보셨는데 민주당이 오늘 의원이어서 PM프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어요. 이에 대한 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뭐 TF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일일이 뭐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권 때 무슨 험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뭐 엄청나게 해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 내기에 다름 아니다.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. 지난 대선 기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사하고 했겠습니까?